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비질 KB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코 디자인 투 인테그레이트 스트롱 레이턴시 디터미니즘 인투 로그 스트럭처 머지 키 밸류 스토어라는 논문입니다. 이번 ATC 22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발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 스트럭처 머지 키 밸류 스토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LSM KBS는 메모리에 위치한 맴테이블이 있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먼저 여기에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스레시홀드를 넘게 되면 플러시라는 동작을 통해 Sorted String Table 파일이라고 SST 파일을 통해 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됩니다. SST 파일은 여러 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고 각 레벨의 SST 파일이 일정 스레시홀드를 넘게 되면 여러 개의 SST 파일을 모아 컴팩션하여 다음 레벨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래시 컨시스턴시를 위해 맵테이블에 쓰기 전에 라이트 어헤드 로그라는 메타데이터를 디스크에 쓰게 됩니다. 이러한 LSM KBS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LSM KBS를 기반으로 구현된 락스DB를 이용하여 소셜 그래프 프로세싱을 위한 스토리지 엔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서는 쿼리 레이턴시가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되게 되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리드의 롱테일 레이턴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롱테일 레이턴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유저DB, GPDB, YCSB 벤치마크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래 첫 번째 그래프는 각각의 워크로드에서 리드의 롱테일 레이턴시를 측정해 본 실험입니다. 처음에는 빠른 SSD 덕분에 수 마이크로 세컨드의 레이턴시가 나오지만 2.9 이후로 가면서 수 밀리세컨드의 레이턴시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리드 레이턴시를 브레이크다운 해본 그래프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레이턴시가 길어질수록 스토리지가 소모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에 따른 레이턴시 변화를 본세 번째 그래프를 봤을 때 플러시 WAL라이트 컴팩션과 같은 락스DB 내부의 동작이 발생할 때 레이턴시가 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레이턴시 브레이크다운 결과에 따라 스토리지의 영향성에 대해 조금 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SSD만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먼저 첫 번째 그래프는 블럭을 라이트한 다음 4K 리드만 계속 진행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이때도 한 번씩 레이턴시가 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자들은 이런 현상이 처음에 적은 64메가 블럭이 아직 플래시에 다 적히지 않았고 이를 내부적으로 플러시하는 과정에서 생긴 레이턴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SSD 내부에서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는 동안 수 밀리세컨드의 리드 레이턴시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리드 온리 워크로드 시나리오에서도 낸드가 가지고 있는 리드 디스터브라는 특성으로 인해 수 밀리세컨드의 레이턴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롱테일 레이턴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I/O 간섭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는 LSM KB와 SSD의 인터널 태스크로 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트라이어드, 페블 DB, 실크와 같은 이전 연구들도 존재했었습니다. 이 연구들에서는 LSM KB의 인터널 태스크를 리스케줄하거나 연기시키는 것을 주요 아이디어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결국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 아래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이 처음에는 레이턴시가 짧게 나오지만 뒤로 갈수록 결국 레이턴시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NVMe 1.4스펙에 추가된 Predictable Latency Mode라는 기능에 주목했고, 이 기능을 이용해 롱테일 레이턴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PLM은 디바이스를 Deterministic Window 구간과 Non-Deterministic Window 구간으로 나누게 되고, Deterministic Window 구간에서는 디바이스가 디바이스 내부의 인터널 태스크를 최대한 실행하지 않아,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리드라이트의 오퍼레이션이 특정 레이턴시를 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디바이스가 베스트 에포트로 하는 동작이고, 디터미니스틱한 리드 레이턴시를 위해서는 호스트가 디터미니스틱 윈도우로 설정된 시간 동안 라이트를 내려주지 않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든 롱테일 레이턴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의 저자들은 호스트 사이드의 LSM 케이블과 함께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즐 KB라는 시스템입니다. 비즐 KB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코어 디자인을 통해 겟 오퍼레이션을 서비스할 때 롱테일 레이턴시를 없애주고 리드 레이턴시가 디터미스틱하고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비즐 KB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각각 하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즐 KB의 소프트웨어는 LSM KB의 인터널 동작이나 라이트 동작이 넌 디터미니스틱 윈도우 구간 동안 수행되도록 해줍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메타 세퍼레이션, 디바이스 스테이트 스케줄링, 리퀘스트 스케줄링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드웨어는 NVMe 스펙에 새로 추가된 PLM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NVM 멀티셋 아키텍처를 제공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비즐 KV의 하드웨어, 즉 SSD는 디터미니스틱 윈도우 동안 SSD의 인터널 동작이 없도록 합니다. 각각의 기능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즐 KV에서 사용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하나의 SSD를 각각 채널 독립적인 여러 개의 NVM 셋으로 분리한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4개의 독립적인 NVM 셋을 구성하였고, 호스트에서는 하나의 SSD로 보이지만, 비즐 KB 드라이버가 이를 4개의 NVM 셋으로 관리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비즐 KB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PLM 인터페이스입니다. NVMe 피처 커맨드를 이용하여 PLM Enable, Disable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디바이스를 Deterministic Window 또는 Non-Deterministic Window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비즐 KB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정보들을 제공하는 겟 로그 페이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비즐 KB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겟 로그 페이지 커맨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스테이트를 스케줄링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이 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디바이스 락다운 타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디터미니스틱 윈도우 구간에서는 디바이스는 새로운 라이트가 없어야 리드 레이턴시를 보장해 줄수 있는데, 이를 위해 비즐 KB 하드웨어는 non-deterministic 윈도우에서 deterministic 윈도우로 넘어갈 때 인터널 DRAM을 모두 플러시하게 됩니다. 이때 디바이스가 인터널 DRAM에 있는 데이터 플러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락다운 시간이고, 이 시간 동안에는 이 시간 호스트에도 더 이상 새로운 라이트를 보내지 않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라이트 데이터 사이즈에 따른 락다운 타임 실험을 실험해 본 그래프인데,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나도 최대 20ms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값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리드 온리 워크로드에서도 랜드의 특성상 리드 리클레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가 모두 깨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항목이 맥스 DTWin이라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가 인터널 태스크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min and win이라는 항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저자들이 실험을 했을 때 max dtwin은 60초 정도, min and win은 4초 정도인 것으로 측정이 되었고, 이 값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비즐 KB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여러 개의 NVM 셋중 하나를 메타셋으로 할당합니다. 메타셋의 경우 PLM 기능을 끈채로 사용하고 WAL이나 저널링과 같은 메타데이터의 라이트를 모두 여기에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유저 오퍼레이션들은 메타데이터 라이트로 인한 간섭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NVM 셋들은 KB셋으로 지정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디바이스 스테이트를 스케줄링하게 되는데, 항상 한 개의 KB셋이 non-deterministic이고, 나머지 n-1 개의 KB셋은 deterministic 윈도우가 되도록 스케줄링합니다. non-deterministic 윈도우가 되는 한 개의 KB셋은 라운드 로빈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논문에서 실험한 하드웨어를 예로 들면, 한 개의 NVM 셋을 메타셋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세개중두 개는 deterministic 윈도우, 한 개는 non-deterministic 윈도우가 되도록 소프트웨어가 스케줄링하게 됩니다. Non-deterministic 윈도우에 속하는 호스트에 get request가 들어온 경우에 레이턴시를 관리하기 위해 data reconstruction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떤 SSD 파일을 저장할 때 Visual KB는 이를 여러 개의 청크로 나누고 이에 대한 패리티를 생성한 후 이를 여러 개의 KB셋에 스트라이프하여 저장합니다. Visual KB의 소프트웨어는 항상 n-1개의 deterministic 윈도우 상태를 가지는 KB셋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만약 넌 디터미스틱 윈도우에서 데이터 요청이 들어올 경우 나머지 KV 세트에서 데이터를 읽고 이를 다시 생성해 서비스해 주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기능들은 아래 그림과 같은 스택으로 구성됩니다. Visual KV 드라이브에서 돌고 있는 DEVD와 RQD라는 스레드를 통해 관리되게 됩니다. DEVD는 디바이스에서 받아온 락타임, 타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스테이트를 스케줄링합니다. RQD는 디터미스틱 윈도우에서 리드만 서비스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들어온 경우 PLM 캐시라는 인터널 버퍼에 모아두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리컨스트럭트 기능을 통해 넌 디터미스틱 윈도우에 요청되는 RQD의 레이턴시를 보장합니다. Visual KV는 페이지 캐시와 블록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NVM 셋이 Visual KV 드라이버 내부에서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하나의 NVMe 디바이스로 보여져 캐시에서 사용하는 BIO와 드라이버에서 사용하는 BIO의 구조를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블록 레이어의 경우 블록 레이어에서 BIO를 머지하거나 리오더링하게 될 경우 디터미니즘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NVMe 드라이버로 직접 접근한다고 합니다. DEVD는 디바이스 스테이트를 스케줄링하게 되는데 이 스케줄링할 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디터미스틱 윈도우 구간에 요청된 리드라도 디터미스틱 윈도우 구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넌 디터미스틱 윈도우 구간에서 처리될 수 있는데 이 구간을 UDT라고 정의하였고 항상 디터미스틱 구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간을 ADT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 역시 넌 디터미스틱 구간에서 요청되었지만 디터미스틱 윈도우 구간에서 처리될 수 있는 구간을 UND라고 정의하였습니다. DEVD는 NVM 셋의 리드, 라이트 밴드위스와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 남아있는 버퍼링된 데이터 양을 이용하여 UDT와 UND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된 UDT와 UND 값을 이용하여 저자들은 NonDTWin이라는 구간을 정의하였는데 이 값은 UDT, AND, UND 락다운 타임을 더한 값이고 이 시간을 단위로 스케줄링에 사용하게 됩니다. 레이턴시가 정말로 디터미스틱한 ADT 구간을 NonDTWin의 배수로 정의하여 각 NVM 셋들은 ADT만큼의 시간 동안 디터미스틱 윈도우로 설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스케줄링 과정에서 저자들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는데, 만약 NonDTWin 윈도우가 너무 크면 RQD가 불필요한 데이터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게 되고, 이럴 경우 에버리지 레이턴시가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반대로 넌 디터미스틱 윈도우가 너무 작으면 인터널 태스크를 다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처리되지 못한 인터널 태스크들이 디터미스틱 구간에서 요청되게 되어 디터미즘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DEVD는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min and win만큼의 넌 디터미스틱 윈도우 시간을 먼저 할당해보고 인터널 IO가 특정 스레시홀드 이상 남게 되면 넌 디터미스틱 윈도우 구간의 시간을 점차 늘리는 식으로 스케줄링하게 됩니다. 이를 저자들은 다이나믹 넌 디터미니즘 스케줄링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방법으로 구현된 이벨류에이션입니다. 아래와 같은 환경에서 평가되었고, 워크로드는 페이스북의 유저DB, GPDB와 YCSB, ABDF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워크로드를 고른 이유는 이 시스템의 목적이 리드와 라이트가 적절히 섞여 있는 상태에서 리드 레이턴시가 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워크로드를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평가에 사용된 LSM KV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락세DB 베이스와 실크를 비교군으로 사용하였고, Visual KV 하드웨어와 PLM 인터페이스만 사용한 버전을 PLM, 여기에 메타데이터 아이솔레이션 기능을 사용한 것을 IPLM, 디바이스 스테이트 스케줄링 기능을 추가한 것을 RVisual,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넌 디터미니즘 스케줄링을 사용한 것을 OVisual로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롱테일 레이턴시에 대한 실험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39 리드 레이턴시를 본 그래프입니다. 단순히 PLM 인터페이스만 사용했을 경우 큰 이득을 볼수 없었지만 소프트웨어와 함께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 큰 이득을 볼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라이트 인텐시브한 워크로드에서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CSB-D의 경우 최근 라이트한 데이터를 다시 리드하는 워크로드라 이 경우에는 다른 시스템들이 캐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Visual KV가 큰 이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유저DB에서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베이스와 실크를 먼저 살펴볼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컴팩션 작업을 단순히 뒤로 미룬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듯이 컴팩션이 뒤에 나타나면서 여기서 레이턴시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M과 IPLM을 비교해 볼 경우 메타라이트 간섭이 줄어들면서 넌 디터미스틱 윈도우 구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 비질의 경우 IPLM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이 넌 디터미스틱 윈도우 구간이 조금 길어지고 KV 셋들 간의 넌 디터미스틱 구간이 중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터널 태스크가 아직 다 마치지 못하여 넌 디터미스틱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 비질의 경우 넌 디터미스틱 구간을 잘 관리하고 있고 이는 낮은 리드 테일 레이턴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9 이외에도 더 많은 테일 레이턴시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보신 것인데 워크로드에 따라 다르지만 O 비질이 수 밀리세컨드 이하의 가장 레이턴시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일 레이턴시뿐만 아니고 평균 레이턴시도 O 비질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락스DB는 맵테이블 스레시홀드를 64MB로 사용하여 그 이상을 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질 KV의 경우 넌디터미스틱 윈도우가 될 때까지 데이터를 PLM 캐시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PLM 캐시의 사이즈를 늘리면 에버리지 레이턴시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비질 KV는 LSM KV의 강력한 레이턴시 디터미니즘을 넣어 롱테일 레이턴시를 제거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코 디자인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실험을 통해 베이스 시스템에 비해 3.19배 이상 롱테일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고, 에버리지 레이턴시 또한 34% 향상시킨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